자, 이사야서 27장 말씀 1절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나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룩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스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여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인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며 우리의 보호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오늘 또 이사야서 27장에 흘러 넘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뱀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 또 용, 마귀, 사단 이 모든 것이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왜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왕, 권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뱀이라는 것은 입으로 혀를 날름날름해서 속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귀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더 있어졌어요. 날렘뱀이다. 이 날렘뱀으로서 이름이 리오야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리오야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리아크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아크라는 단어는 도망자라는 의미예요.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여기 가서 속살속살 거짓말하고 저기 가서 속살속살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날쌔게 다니는 그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보좌로부터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 내어 쫓은 자가 지상에서 이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 동안에만 그 일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꼬불꼬불한 뱀이라 그랬어요. 이 꼬불꼬불하다는 얘기는 곧지 않다라는 얘기죠. 꼬불꼬불 바르지가 않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말할 땐 진리는 곧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굽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꼬불꼬불하면 이미 굽었다라는 거죠. 굽었다라는 것은 왜곡되다, 거짓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지고 거짓되어지고 진리가 아닌 불의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리오야단의 역사다. 욥기 2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 날렵한 뱀을 무찌른다라는 거인데 날렵하다라는 얘기가 시편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시편을 보면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를 나누시고 물을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걷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나누셨고 그리고 그 또 요단강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리오야단이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자, 바다에 있는 용들, 뱀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 용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 이 모두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바다라는 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다는 물과 물을 나눌 때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한 아랫물이었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랫물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물. 그럼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은 하늘에 있는 윗물과 분명히 다른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 이 땅의 지식, 교훈, 이론, 사상, 그리고 다른 복음,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계명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바다를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죠. 그것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자를 용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나눈 이 용들의 머리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일강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래서 바다를 만든 그들의 신들로도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14절 말씀에 한국말 번역에는 어떻게 말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두리뭉실 되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했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까 그 리오야단이 바리아크라는 단어로 도망자라는 얘기를 했죠. 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다 땅에게 그들이 보내지만 결국은 언젠간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절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마치 도망자와 같은 그러한 날랜 뱀과 같이 그런 바벨론이 배를 타고 모두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까. 아멘.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이시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지름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지만 17절을 보면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따라왔을 때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다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게 하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벨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18장 19절에도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그 새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리오야단 바로 이 바다의 용 마귀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내시니 그 구원의 길이 바다의 용들을 머리를 깨뜨리고 권세 용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길을 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바벨론의 집권 안에 있어도 그들을 깨뜨리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되어지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이 이야기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권세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산길로 인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또 3절에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그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는 포도원이라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말씀하였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그 열두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포도원 직이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 안에서 기뻐하는 나무 유다 사람 누구를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사람으로 오신 참 포도나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원 지기십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한데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아무런 상해도 받지 못하도록.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전혀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은 어디 가셨나 나한테 외면한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육체가 힘들어서 병들 때가 있고 물질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정말 캄캄한 막막함 속에서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냐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포도원 지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나는 너희를 지키는 포도원지기라는 것,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너희를 밤낮으로 간수하고 돌봐줘서 상해하지 않도록 누구로부터 바로 꼬불꼬불 이 리오 야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어둠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것을 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나에게 잘 자라나도록 나쁜 건 잘라내고 잘 열매 맺도록 물도 주고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꼬불꼬불한 뱀, 그 리오 야단이 있고 바다의 용이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만 도망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 능력에 손을 드실 때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이 도망칠 도망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의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비록 매를 들었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이유는 진실로 그들에게 노하고 진실로 그들을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그를 가르치고 그를 바르게 인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한 것 같이 매를 들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는 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비록 그 포도원 이스라엘 향해서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노함이 없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어떤 진려와 형국으로 그들을 대적한 것을 여기서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놓이도록 주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직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밟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화합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6절 말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반드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미 돋고 꽃이 핀다라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시는 야곱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친 것과 같지 않으하도록 그들을 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한 것이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긴 것 같이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보호하십냐?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보호하심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주 여호와를 부르짖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찾고 찾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풍족해서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잘 얻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 찾겠어요? 절대로 안 찾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돈 많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육으로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죠.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여호와를 바라해서 화친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의 부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우상, 나에게 부귀 영화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지 못하게 진멸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불이 우리가 죄를 진 모든 것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질 때 누구는 진멸받았어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은 진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읍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볼 때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11절에 있는데 11절에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른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가지가 마르며 꺾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가지가 마르고 꺾이는데 그 꺾이고 마른 가지를 여인이 와서 불사른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로 짐승을 탄 음녀를 말해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오늘 풍성하게 받지 못한다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생명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음녀가 와서 다 불살르내요.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와 같이 음녀에게 속고 넘어지도록 하늘에 지혜가 없는 지각이 없는 자 되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성하신 자를 버렸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12절 13절 말씀 나팔을 부시고 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주님은 거두시는 날이 반드시 오신다. 추수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모으신대요. 하나하나 부르신대요. 하나하나 어떻게 부르셔요? 하나하나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정말 예수님에게만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인가? 정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그들의 구원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고 있는 자인가? 반드시 구원하실 구원자를 바라고 의지하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다 죽어가게 된 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 도무지 돌아올 곳이 없는 것 같은 자,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우리는 참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을 구하고 찾는 자일 때는 오늘 여기 이사야서 27장 6절에 하신 말씀처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 뿌리가 굳건하게 박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그 뿌리가 박혀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다. 온 땅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천국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냐.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에 넘어지는 자는 생명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말 쫓겨난 자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같고 도무지 설 곳이 없는 자 같이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왕을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의 열매만이 맺혀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낮아질 수 있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오직 예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